세계문화유산이자 수원의 상징인 수원화성. 한 번쯤 가보셨을 관광지이지만 수원화성이 어떻게 건축됐는지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.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기획전에서 모든 공사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강세희 기자입니다. 임금을 맞이했던 수원화성의 장안문. 늠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한 폭의 수원화성이 축조 도면이 되어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. 한눈에 수원성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수원성을 처음부터 다 돌고 와서 보니까 그 돌 같은 것도 다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올해는 수원화성 복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화산대요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꼭 40년이 되는 해. 수원화성 박물관은 수원화성의 복원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. 복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였던 화성성역 의궤를 토대로 한 작도 초안에서부터 측량도까지 타임머신을 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. 기획전 한편에서는 실제 복원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.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수원화성의 모든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.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입니다. 이건 요새 것이라고 해서 연구도 되지 않고 그 자료를 보관하거나 이러는데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모든 자료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. 수원화성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27일까지 계속됩니다. 경기 GTV 강세희입니다.